일상 브이로그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12월이 코앞이라니. 아직까진 한파가 오지는 않았는데 곧 오겠죠? 한파? 반갑지 않은 손님이야. 제가 요즘 진짜 푹 빠진 제품이에요. 빌리프의 리추얼 타임 아너드 틴처 오브 카모마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거 쓰고 피부결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아워글래스에서 행사가 있는데 지금 그 행사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겟레디윗미 찍으려고 하거든요. 카메라도 꺼내놓고 지금 얼른 머리 말리고 촬영을 시작해야 돼요. 짠! 저 브링클린 크림 이만큼 썼어요. 너무 깨끗하게 잘 쓰지 않았나요? 다른 제품 써보려고 재구매까지는 안 할 건데 나중에 생각나면은 한 번쯤 다시 살 것 같은 그런 크림이에요. 우리 대부분 메이크업 받으면 필 맞잖아요. 브러쉬 딱 이걸 잡고요.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뭔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행사 끝나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따가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거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서 아까 찍은 영상 정리하면서 좀 쉬고 있어요. 이거 요즘에 제가 빠진 카라멜이에요. 담락 카라멜이 기본 카라멜도 있고 이거는 사워 맛인데 저는 사워 맛을 좋아합니다. 중독되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쉬지 않아가지고 지나치게 쉬지 않다고 하자마자 침이 폭발하고 있다. 맛있게 쉬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겟레디윗미를 먼저 한번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거의 똑같은 메이크업으로 재촬영을 한 거거든요. 전에 찍은 게 훨씬 나은 건 왜 때문이죠? 오늘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별로 예쁘게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전에 먼저 찍은 거고 열심히 예쁜 척을 하고 있는 저희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찍은 거거든요. 비슷한 메이크업이긴 한데 전에 거가 더 예쁜 느낌? 뭐 하는 거야? 원하시는 고기하고 사이드 더하신 다음에 건하고 랩에 싸서 같이 소스 찍어 드시면 되고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내가 다 준다. 여기 위에다가 여기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위에다 쌓으면 돼. 와.
지금 거의 2시가 다 돼서 집에 도착했어요. 바로 자고 싶은데 아까 촬영하고 나가가지고 살짝 정리를 하고 자야겠어요. 겨울을 맞아서 새로 산 캔들 홀더인데 이렇게 큰 유리 자 안에 작은 캔들 홀더 자가 또 따로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홀더예요. 진짜 이렇게 눈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겨울 분위기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양키 캔들 레몬 라벤더 향인데 제가 좋아하는 향이어가지고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이걸 켜고 숙면을 취해보도록 하려고요. 일어나자마자 필라테스 다녀오고 밥을 못 먹고 나갔거든요. 오늘 늦게 일어나서 필라테스도 거의 2주 만에 나간 거기도 하고 밥을 못 먹고 갔더니 제가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비교적 쉽게 했던 동작들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못 하겠는 거예요. 몸도 너무 무겁고 이래서 진짜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나 봐요. 늦은 점심이겠거니 했는데 벌써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볶음김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명인이네. 아니 그러면 우리 설비 우리 핑키월레 나면은 유튜브도 하시고. 큰 나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 떡갈나무를 데려왔는데 원래 이 가지에서도 이렇게 잎이 엄청 풍성해가지고 크고 탐스러웠는데 이상하게 제가 여행을 갔다 오거나 집을 비우면은 잎이 막 우수수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원래 환기가 이렇게 잘 되는 구조는 아닌데 그래서 요번에 LA 여행 갈 때도 일부러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 앞에다가 얘를 두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한쪽 가지 애들은 다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나머지 애들도 지금 엄청 편찮아요. 급하게 영양제도 사가지고 세 개나 꽂아놨는데 너무 속상해요 진짜. 얘는 제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올 때 선물 받았던 몬스테라인데 얘가 원래 있던 잎이고 다른 애들은 제가 빨리 죽은 애들을 잘라주지 못해가지고 같이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새싹이 돋아서 새 잎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린 잎이라서 엄청 야들야들하고 반들반들해요. 얘네는 그래도 다시 건강하게 살아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는 잎이 펴질랑말랑하는 단계. 이렇게 물을 주고 영양제도 하나 꽂아뒀어요. 원래 여기까지 애들이 풍성하게 자랐었는데 제가 얘를 베란다에 두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창문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애들이 다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얘네들도 죽어버렸어. 그리고 얘네들도 사실 한번 얼어버려가지고 죽을랑 말랑 하다가 제가 다시 겨우 살린 거거든요. 원래 바질이 잎이 이 정도만 피어나도 바질 향이 엄청 이렇게 솔솔솔솔 가까이만 가도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생명력을 잃어서 그런지 향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얘네들 키워가지고 바질 페스토 만들고 파스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같이 뿌려 먹으려고 키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얘네들이 향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너네들이라도 살아줘서 고맙구나. 쓱 배송으로 사놓은 샤브샤브 키트예요. 주문을 할 때마다 항상 품절이었거든요. 뭔가 인기가 되게 많은 키트 같아서 진짜 꼭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주문을 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큰 거예요. 거의 3인분짜리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키트 같아요. 샤브샤브 육수 소스가 들어있기는 한데 저는 조미료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갖고 있는 자투리 야채들로 육수를 좀 내서 샤브샤브 그 육수 소스를 조금 섞어서 육수를 만들려고요. 칼국수 끓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미쳤는데? 이 국물 맛은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밀크티랑 몽쉘 먹을 거예요. 짭짤한 거 먹어줬으니까 달달한 것도 먹어줘야지. 내일 친구들이랑 겨울 나들이를 다녀오거든요. 포천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가는데 꽤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야 돼서 얼른 자야겠습니다. 깨어날 때쯤이면 나는 잠이 들 거야. Cause you're in New York. And I'm... 보리밥도 안 먹어? 아니 먹지. 야, 쟤 지금 배 아파서 안 돼. 배가 왜 아파? 쟤 변비라떼 먹었다고. 여행 가는 날 변비라떼가 웬 말이야. 야, 나 이거 못 안 나오는데 잘. 짜증나. 혹시 그거니? 그 거시기? 돌체라떼? 어. 야, 너도 아니야? 저걸 먹고 지금 배가 변비가 호출이라는 게 아니. 야, 날씨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순두부 처음 먹어봐. 언니 여기. 아, 아 어. 니네 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드세요. 네. 아 너무 아저씨 소리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오,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해. 아 그러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귀가 옆에 찢어질 것 같네. 야 근데 착하네. 그냥 쳐다만 보는데. 야 그럼 쳐다만 보지 어떻게 개가 없는데 어떻게 해줘. 그러면 이뻤겠네. 산이 파랬으면 지금 완전 쌈장색. 아이씨 그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짠, 여기 포천 완전 숲속에 있는 펜션이에요. 화장실이 뭐야? 우와! 우와! 야 화장실 세면대 두 개야. 아 진짜? 유리문 유리 샤워.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해요. 나 이런 우드 가구 좋아. 어머나! 예, 무드무드. 어라라! 어, 이거 내가 썼던 건데. 어, 이거 내가 썼던 건데. 근데 이거 뚜껑이 뻑뻑해서 별로예요. 여기는 침실. 저희 4명이라서 이렇게 오붓하게 더블 베드. 딱딱 두 개로 했어요. 이쪽이 스파가 있는 곳이에요. 추워서 문은 열지 않겠어요. 스파, 엄청 큰 스파가 있고. 이쪽이 바비큐장인데 야외여가지고 고기 먹을 때 살짝 추울 것 같긴 해요. 멋있다. 오. 냉동실에 왜 이러냐? 아 좋다. 끝. 야 빨리 와봐. 내가 이 무거운 거를 너희들을 위해서 챙겼다. 야 엄청. 야 진짜 많은데? 골라 골라. 설명해주세요. 스킨 필요하신 분. 스킨인데 이게 뭐냐면은 수분 앰플 에센스 있고요. 재생크림 같은 거. 아이 크림도 있고요. 오. 립 마스크 팩도 오. 있고요. 리필. 오, 좋다. 그리고 주머니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칭찬받고 있어. 피부가 이미 각질이 있어서 뜨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못 맞추면 하나 더 먹는 건가? 못 맞추면 까는 거. 먹는 거. 사. 검은 거 사. 다음에 계속 할 수 있어? 할지. 두 번째. 팔? 뭐 어떻게 할 거야? 넥스맨이야? 이거 6. 이거? 응. 그 앞에 5. 하얀 거 7. 9. 지금 예안이 온나요? 에 내가 못 맞추면 제가 이거 11? 11? 어 확실해? 어 와! 되게 무서운 거야? 응 좀비 좀비 아 Hey, Cora 뭐야? 아니 저걸 왜 열어보냐고! 아니 잡... 아니... 우와! 우와! 어? 오 무빙 좋아! 무빙 아주 자연스러웠어. 오. 요새는 이렇게 먹어. 와 우리 인싸 같다. 인싸. 와 우리 인싸다. 잘 먹겠습니다. 야, 여기 입김 나와. 나 캐럿 처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없어 없어. 니네 BTS 팬이라며. 도도심은 얼마인 거야? 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거 가슴이야, 이거 골 폭발인 수준인데? 이제 많이 얻어먹었나 봐.
눈이 말라서 그냥 우리가 가서 안 먹는 거야. 아니야,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이런 데 있는 고양이들이 그 염분이 많이 들어온 거 먹어가지고. 맞아. 저게 살이 아니고 부은 거라 그랬어. 맞아. 근데 그런 거 같아. 쟨 살 같은데? 근데 꼬리랑 무슨 너구리 꼬리.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부르르르. 팔 봐. 야,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야, 그거 드럼이야.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분위기 낼 거야? 니네 목소리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 다시 하나 둘 셋 짠. 막내가 원래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이럴 때만 맨날 막내 막내. 어느다 누리가 만든 지 10년이 되었네. 어 계속해봐. 청바지가 뭐야? 청춘은 바로 지금. 와 좋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오늘 이 밤 이곳에서 너를 생각해. 별빛마저. 여기 이불 좋다. 여기 좋아. 바스락거려. 지금 3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 직장인들 개복치들이 졸리다고 해서 이제 누웁니다.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인데 소녀 무화과라는 컬러야. 티가 많이 안 나는 컬러여가지고.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았는데 저녁을 먹지 않긴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장 계란밥 해서 대충 먹고 있습니다. 아니 왜 놀고 왔는데 더 피곤한 거죠? 노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랜선 강아지예요. 몽자. 아니 이게 요번에 록시땅에서 시딩 제품이랑 같이 보내주신 수면 안대인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제가 머리통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느낌이야. 이거 너무 작아. 이거 좀 늘려야 돼. 이렇게 제가 한번 세탁을 하긴 했거든요? 딱히 줄어드는 느낌은 아닌데 뒤공기 조금 하고 나서 소음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후 이어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열만 받고 시작. 후 가지마 점프. 아! 그렇지. 수업 끝!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이고. 아.
여기다 찾을 빼기. 이게 더 맛있어 보여. 귀여워. 괜찮은데? 난 냄새로 판단해. 그리고 얘는 썰기 좀 어렵거든? 역시 우린 남자가 해야지. 여기 맞아요. 저는 가정주부가 꿈입니다. 원래 곰팡으로만 육수를 쓰던데 저는 곰팡의 그 너무 기름진 느낌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만. 아 근데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얍! 사골 국물이 너무 연했으니까 오씨! 너무 많이 넣었는데 괜찮아요. 굴소스를 한 스푼 넣어주고요. 한 스푼? 내 기준 한 스푼이야. 아 오빠는 그냥 사지 선다에서 둘이 안 맞더라고. 뭐 있는데? 뭐 아이스크림? 아. 근데 이지 선다를 해도 안 맞더라고. 그래서 와 얘는 아니다. 아니, 오래 뭐... 함께할 인연은 아니다. 아 왜? 우리 먹은 지 20분도 안 됐어. 아 면은 우리가 먹어라. 아니 대천 안 겠다가는 진짜 섬양라면 맛이 나네? 그치? 응. 거기 살짝 마라소스 넣는 거 같지? 응응. 아니면 진라면. 진라면? 그러니까 국물 한 조금만 남겨놓은 다음에 밥 싹 넣고 참기름 넣고 김 아까 저거 부쳤던 거 안에 싹 볶아가지고 그러면은 소고기 누가 해? 응. 장남매 같아.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오빠 엄마 언제 와? 조용히 해. 빨리 밥 먹어. 쌀밥 그만해. 나도 엄마 옷을 다 말해. 밥 먹을 사람. 아 나 밥은 아닌 것 같아. 너 먹어. 난 먹어. 진심이야? 어. 이 국물에? 어 밥 말아 먹고 싶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알죠? 탄수화물 먹고 나서 바다 따뜻한 데 있으면 바로 눕고 싶은 거. 그죠? 이거는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 몸이 시키기 때문에. 이거 알죠? 그 배부르고 탄수화물 가득 찼는데 그 누워있으면 되게 좋은 거 알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알죠? 여러분 알죠? 꿀꿀꿀꿀꿀. 맛있네. 갑자기 세월을 간다고? 연습을 하다가? 남자의 악플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원래 이 남자가 여자의 아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막 벤츠였어? 어 벤츠 스포츠카야. 오 저것만 저걸 저렇게 능숙하게 운전한다고? 한 손으로 한다고? 나는 막 이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진짜 앞에... 한 손으로 한다고? 손을 논다고? 앞에서 결제 끌고 가는 거 아니지? 그 틀어놓고 시리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아? 아 그러네 시리랑 어사라서. 진짜 웃겨. 어사야? 전지현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제일 매력있어. 아 이 언니도 진짜 예뻐. 아 저 언니도 예쁘지. 다 예뻐. 그 기초 카푸치노, you know, ease the pain a bit. Yeah, yeah, better make it a half. All I can afford.